힘든 점은 이 수초리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안 하고 사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를 나간다거나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다 보니까 더 그냥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 싶게끔 다가서게 되더라고요. 누구를 하나를 뭐 만들거나 뭐 다르게 표현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수철이라는 인물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하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,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네. 사실 그 어떤 영화에서도 있지 않았던, 없었던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? 네. 예, 전대미문의 네. 이제 캐릭터고 굉장히 미스터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네. 역할을 맡으셨는데, 사실 그 정경호 씨의 이제 필모그래피에 가장 강렬한 변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비슷한 역할로는 추격자의 살인마 지영민 4885였나요? 예, 네. 4885. 예, 지영민 역할.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? 아니면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면 모티브가 네. 좀 있으셨나요? 아니요, 모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더 감독님이랑 그리고 스태프들이랑 다 더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매너리란 그 살짝 그런 기대를 시나리오 보고 그리고 막상 세트에 갔을 때는 세트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. 미술팀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.